엇각은 말 그대로 엇갈린 각이에요. 서로 엇갈린 각. D와 대각선 방향에 있는 엇갈린 위치에 있는 각이 누구죠? F. F죠. 맞아요. 각 D와 각 F는 서로 엇각이에요. 그럼 각 C와 엇각이는 누굴까요? E죠. 그렇죠. 대각선 방향에 있으니까 각 E. 선생님 그러면 네. 이 두 개의 선 안에서 지금 해결하신 거잖아요. 그렇죠, 그렇죠. 그럼 선 밖에 있는 애들끼리는 엇각이고 뭐고 뭐 성립이 네. 안 돼요? 맞아요, 맞아요. 엇각을 할 때는 네. 요거 요 바깥에 있는 애들 빼고 요 안에 있는 애들만 생각을 하면 돼요. 아, 나 우리 애 이거 가르칠 때 되게 힘들었거든. 근데 이렇게 설명을 들으니까 너무 쉽다. 끝났네, 끝났어. 맞아요. 그럼 이제 과연 평행선일 때는 동의각과 엇각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게요. 이것도 증명을 하면 좋은데 이 증명이 엄청 어려운 과정이에요. 유클리드 제5공준이라고 대학원 다시 한 말해주세요. 제5원선 뭐야? 유클리드 제5공준이라고 해서 그 증명 과정이 굉장히 어려워서 우리 교육 중학교 교육 과정에서도 그 증명은 안 배우거든요. 네. 그래서 이거는 이런 성질이 있다라고 배우는 거죠. 네. 자, 평행선일 때 얘 동의각이 누구죠? 저기 밑에요. 여기 밑에요. 네. 여기죠. 네. 평행선일 때 동의각의 크기는 서로 같다. 같다. 자, 그러면 아까 막꼭지각의 크기가 같다고 했잖아요. 네. 얘 막꼭지각이 누구죠? 반대편입니다. 얘죠. 네. 네. 어? 그러면 얘네 둘이 같은데 얘랑 얘랑 같다고 했잖아요. 네. 얘랑 얘는 무슨 관계죠? 엇각. 같아요. 네. 아, 그러면 엇각도 같구나, 크기가. 네. 라는 걸 알 수 있어요. 네. 그럼 정리하면 두 직선이 서로 평행할 때는 네. 동의각의 크기도 같고 네. 엇각의 네. 크기도 같다. 같다. 네. 엇각의 크기 같은 이유는 막꼭지각이기 때문이다. 그러면 이걸 거꾸로 생각할 수 있어요. 만약에 동의각의 크기가 같아요. 그러면 그 두 직선은 어떻다? 평행이다. 평행하다. 그 역도 성립이 해요. 그래서 기가 막히다. 연습 문제를 한번 빨리 풀어볼까요? 학교열이 불타오르는데? A의 동의각은 각 B의 엇각은? 네, 쉽다. 진경님 다 푸셨나요? 네. 일단, 어? 야. 아, 하나는 맞았는데 하나는 살짝 헷갈리셨나 보다. 그러니까 도훈님이 좀 속 시원하게 속 시원하게 네가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? 아니 내가 드디어 마음속에 그게 있었네. 아니 그게 아니라 천사 같은 얼굴로 혀를 독사같이 쓰시네.